친구들 하이요. 친구들 하이요. 오늘은 네. 재미있는 동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동료를 해석해 드릴 거예요. 어? 동료의 가사를? 네. 오. 동료의 의도를 파악할 거예요. 동료의 의도를 파악한다. 오늘 동료의 제목은? 아빠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아빠 힘내세요. 딩동댕. 네. 이 소리는 네. 8비트 소리에서 나오는 초인종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1980년대 90년대 잘 사는 집이에요. 네, 원래는 네. 초인종 하면은 네.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그 손잡이에서 똑똑 두드리는 거. 아 네네, 이렇게 그게 옛날 방식이었는데 현대화된 겁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네 우리나라가 4차 산업 혁명을 거쳤죠. 얼른 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얼른 중요합니다. 뭐를 그냥 연 것도 아니고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얼른, 얼른이 중요하군요. 네, 얼른 중요합니다. 체크할까요, 얼른? 네, 체크해주세요. 동그라미 치고요. 네네. 대신 꼬리 붙여주시고요. 네. 자, 왜 얼른 열었냐면 네.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엄청 알았어요. 아, 지금 밤이 늦었군요. 네, 그토록 기다렸어요. 그래서 얼른 문을 열었군요. 맞습니다. 오...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고 네. 그토록 기다렸어요. 그토록? 네, 세 글자죠? 네. 3시간입니다. 아,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3시간 더 기다렸다. 네, 원래 8시 퇴근인데요. 11시까지 안 왔어요. 11시까지 안 오셔서? 네. 기다리다가 얼른 문을 열었다. 네. 아빠가 네. 문 앞에 네. 서 계셨습니다. 네, 서 계셨죠. 아빠가 네. 초인종 불렀고 네.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아빠가 초인종 누를 필요가 없네요. 아빠가 비밀번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서 계셨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셨네요. 네, 왜,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Coming soon. 자, 너무나 반가워서 아빠하고 불렀는데 아빠 얼굴이 우울해 보입니다. 네. 여기서 아빠는 네. 대답도 안 했어요. 어, 그러네요. 아빠하고 불렀는데 웃지도 않고 얼굴이 우울해 보입니다. 맞네, 웃지도 않았네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바로 엄마랑 싸움을 한 겁니다. 아, 엄마랑 싸웠군요. 네, 무슨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엄마랑 또 싸워야 되겠습니다. 아, 아침에 싸우다가 네. 아, 싸움이 아직 안 끝나서 네, 끝났으면 엄마가 비밀번호 안 바꿨는데 아, 그래서 못 들어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밀번호를 엄마가 바꿨군요. 바꿔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제 다시 와서 다시 2차를 해야 되죠. 2차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네. 아침에 있었죠. 방금 또 생겼습니다. 문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마음이 속상합니다. 아빠는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아빠를 위해서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으면은 엄마랑 아빠랑 엄청 크게 싸우진 않아요. 일부러 옆에서 TV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 네. 아, 그래서 이 노래가 아빠 힘내세요군요. 네, 맞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엄마랑 화해해주세요. 그렇군요. 아,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료의 이런 속뜻이 담겨 있었군요. 네, 여기까지 용윤쌤님이 해석한 아빠 힘내세요. 작사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빠이요. 빠이요.